야, 너무 부럽습니다. 23살에 BMW를 타다니. 저도 진짜 BMW 탔거든요, 23살에. 아, 진짜요? 네. 버스, 메트로. 아. 아.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제가 이 좋은 날에 갑자기 왜 BMW 두 대를 끌고 나왔느냐. 일단 하나는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X6. 오, 이 차는 제가 오늘 처음 해봐요. BMW M440i. 야, BMW면 원래 6기통 가솔린이 진짜 장난 아니긴 하거든요. 연비 좋지, 잘 나가지, 운동 성능도 거의 포르쉐급이고, 여러분들이 아주 기대를 하시겠지만 오늘 BMW 차주가 23, 23살입니다. 아니, 23살이 이 X6랑 거의 9천만 원대의 M440i를 샀다고? 엄청난 카푸어인가요? 과연 카푸어인가?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 차를 산 건가? 아주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M440i가 이번에 뽑은 완전 초신차예요. 반도체 이슈 때문에 이제 차가 안 나오거든요. 인터넷으로 딱 한 대 나온 거, 그거를 샀다고 합니다. 차를 이렇게 BMW 두 대씩이나. 야, 이때 나는 진짜 버스 타고 막 지하철 타고 너무 궁시렁된다. 비참하다. 차주분들을 만나보도록 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칙칙하다. 칙칙해. 일단 가시죠. 뭐 더 나눌 대화가 없어요. 칙칙하다. 네. 일단 악수 한번 하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일단 오늘 23살. 네, 맞습니다. X6를 몰고 있고. 네. 좀 밝아 보이려고 이렇게 밝은 옷을 입고 나왔지만 벌써 영상이 칙칙하네요. 일단은 카푸어인지 뭔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고. 어떻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수원 광교에 살고 있는 23살 X6 차주입니다. 아, 차도 좀 어둡고, 여기도 어둡고, 저도 어둡고. 아, 근데. 네. 제가 아리따운 여성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얘기를 안 했어요. 아, 나 또 우울할 뻔했잖아, 또. 오! Let's just take a ride along the bay. 아, 왜 이렇게 늦게 불렀어요? 아, 나 또 어둠이 빛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네, 저희 영상 지금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휴대폰, 컴퓨터 또는 TV? 이 중에 휴대폰은 내가 기계를 바꾸면서 통신사도 자주 바꾸는 편이지만 TV나 인터넷 통신사는 자동차보다도 안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약정 기간이 언제 끝난지도 모른 채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3년마다 인터넷만 바꿔도 4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가입 센터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정당 통신이라는 곳인데요. 네이버 카페 회원수만 18만 명, 21년도 한 해 후기 4천 개 이상으로 업계 최다 규모입니다. 뭐 이미 요금표와 사은표를 다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요.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가 있고요. 경품 고시제 기준 최고 금액을 또 지원해준다고 해요. 그 금액도 설치 당일 바로 지급이니까 사기 맞을 걱정 노노노. 그리고 요금제 권유 없이 최저 요금제로 설계를 해드리고 있고, 쉬는 날 없이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365일 내내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직장인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더 정확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정당이라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상들을 보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알기 쉬울 것 같고요. 구독만 해도요, 갤럭시 Z 플립, 아이폰 13 등 매달 100만 원 상당의 구독자 이벤트도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이랑 가전제품 렌탈 쪽에서는 구독자 많기가 쉽지가 않은데 4만 명? 뭐 이 정도면은 1위 아닌가요? 그리고 무조건 인터넷 TV를 바꾸는 거는 좋은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약정이 남아있거나 기존 할인이 많은 분들은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TV 바꾸실 분들은 아정당 TV 기억해 주세요. 아, 저 또 아까 저분만 나온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 저희 커플이라서 같이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워낙 팬이라서. 아, 진짜. 아, 커플이세요? 네. 그럼 각각 BMW를 한 대씩? 네. 이거 요번에 뽑으신 거예요? 네. 23살? 네, 23살이에요. 아, 23살, 23살 커플? 네. 우리는 더블 카푸어? 서로 차 한 대씩 타고 인생 그냥 가자, 끝내자. 아, 그냥 이걸로 우리 인생 걸자. 뭐 있냐, 인생. 이렇게 해서 카푸어인가요? 한번 이따 보시죠. 아, 네. 그 가벼운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광교에 사는 BMW M440i 차주입니다. 차주분을 모셔놓고 과연 이 차들을 어떻게 샀는지, 그리고 저 M440i, 아, 궁금했던 차거든요.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내일은 없다 뭐 이런 카푸어신가요? 23살에 어떻게 이 1억 2천짜리 거의 9천이죠? 시동세 다 해서. 네, 맞아요. 차 가격이 8,200에 9천만 원이네. 어때, 내일 없어요? 저는 앞날이 창창해요. 앞날이 창창하다고요? 잠깐만, 어릴 때부터 주식 코인이 대박이 났나? 저 주식 절대 안 하고요. 네. 사실은 부모님 지원으로 사게 되었어요. 숟가락 하나씩 꺼내봐요. 숟가락 하나씩 꺼내봐요. 어때, 금 좀 보여줘봐요. 아, 그래요? 배가 아픈 콘텐츠.
저 벌써 화장실 두 번 갔다 왔어요. 오늘 촬영 전부터 배가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네, 대학생인데 이런 차를 그냥 흔쾌히 사줘요? 저는 그냥 투자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나중에 또 되갚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못 갚을걸요? 요거 M440i는요? 저도 이거 저는 할머니가 사실 사주셨어요. 할머니가요? 네, 제가 원래 차를 지금 네. 이게 세 번째 차인데 자, 23살에 세 번째 차요? 18살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폭주 좀 뛰었어요? 그건 아니고 네. 일단 처음에는 중고 조금 작은 차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우디 A4 타고 아 벌써 처음에 뭐 조금 작은 차를 벌써 아우디 A4?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타다가 그 갑자기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네. 길에서 서버려가지고 위험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이제 이걸로 바꾸게 되었어요. 아 그러면 M440i를 고른 이유는 뭐예요? 사실 가격대가 거의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420i랑 고민을 네. 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차일못이기 때문에 외관은 사실 비슷한데 뒤에 M 붙은 게 너무 예뻐서 23살 때 M이 붙은 게 너무 이뻤어요? 네. 네 저는 광역버스가 이뻐 보였는데 와 버스가 이제 빨간색이 나왔어. 와 저차 버스 맨 뒷자리 타면은 나 오늘 좀 간지 좀 살겠는데 그러면서 딱 마이마이를 딱 뒤에 꽂았죠. 딱 X6는 정말 언제 봐도 이쁘네요. 이 디자인 아직도 봐도 이쁘죠? 주차장에서 네 항상 이쁩니다. 이 차는요 진짜 언제 봐도 실물을 봐도 이쁘고요. 그리고 M440i 이야 잠깐만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바퀴 그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렇게 하루에 30분씩 한 1000일 정도 바라봐주면은 이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바뀌어서 그렇긴 한데 네네. 실물로 보면 좀 더 예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M440i 여기 이렇게 레이저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왜 없지? 왜 그냥 LED죠? 그게 사실은 원래는 네.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 제일 큰 차이점이거든요. 420i랑 예, 여기 마스카라 돼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반도체 문제로 네. 계속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온라인 에디션임에도 불구하고 또 커플 아니랄까봐 또 둘 다 두 분 다 이렇게 쿠페 라인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네 맞아요. 아 저기도 쿠페 여기도 쿠페 뒷좌석에 사람 태울 일이 일단 거의 없으시죠? 네 저희는 사실 둘이서 동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둘이서 주로 타고 탄다면은 강아지 두 마리를 뒤에 태워요. 아, 강아지 태우고요? 네 그래서 사실 강아지랑 타기 좋을 것 같아서 산 차기도 해요. 이 차가 거의 이제 뭐 380마력이고요 토크도 50토크가 넘고 제로백이 뭐 4.5초 때 이렇게 돼요. 이 스피드를 운전 굉장히 잘 하시나 봐요? 저는 사실 차일못에다가 초보 네. 운전이라서 네. 패들 시프트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빠른 차를 왜 사신 거예요? 이거 되게 빠른데? 제 X6보다 빠른 차인데? 일단 남자친구의 네. 강요도 조금 있었고요. 거의 그리고... 제가 보기엔 남자친구 의지로 샀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좋은 차야. 막 계속 세뇌시켜가지고 결국 내가 원하는 차를 사게 만드는 맞아요. 제가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밟고 다니는 네, 여자친구보다 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문 길이 봐봐요. 엄청 길죠? 저기 X6 뒷문 길이의 두 배 정도? 제가 항상 X6는 얘기하죠. 저 뭔가 다락방 뒷문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나중에 거의 이런 식으로 내려야 되는 옆에 차가 있으면은 한참을 내려야 되는 거죠. 한참을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계세요? 사실 제가 차를 네. 출고한 지 일주일 조금 네. 넘어서 휠을 긁어버렸어요. 아 중고 사신 거 아니죠? 아, 새 차 샀죠 당연히. 괜찮아요. 그 휠은 긁으라고 있는 거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남자친구가 보고 엄청 놀라더라고요. 잔소리 몇 시간? 한 며칠째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 궁금한 게 이 차가 1억 2천이잖아요. 네네. 1억 2천이면은 어떻게 할부 리스? 현금 차량. 아, 네. 또 우리 또 금수저인 분한테 내가 할부 리스를 얘기하고 있다 지금. 네. 보험료 얼마 나와요? 제가 보험료를 안 내서 아, 그것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이게 멋있는 거야. 내 카드에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내가 얼마를 썼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기름값은 네. 얼마 정도 써요? 고급 넣거든요. 네네. 고급 넣는데 15만 원씩 넣으니까 일주일에 60만 원? 60만 원? 차량 그만하네. 차량 뭐 얼마가 나가는지도 몰라. 보험료가 얼마인지도 몰라. 기름값은 대충 한 60 나가는데 그 정도면 껌 씹을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럼 다른 생활도 다 이렇게 엄카아카로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쵸. 용돈을 받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동거를 하다 보니까 용돈은 주시고 별개로 이제 뭐 월세 주고? 보증금 다 내주시고 제가 벌어서 나가는 건 없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20대 때 놀아라. 아 일단, 놀아라. 네 일단 놀아라. 네 졸업하고 일해라. 그럼 용돈은 한 달에 얼마씩 받아요? 일주일에 한 40만 원? 몇십만 원은 용돈 현찰로 받고 엄카아카를 따로 쓰고 있고 그쵸.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웠어요? 남자친구 거에는 요 M이 없던데. 네, 그래서 제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샀어요. 레벨이 다르네. 이 차도 약간 현찰로 사셨다고 그랬죠? 네, 일시불로. 일시불로? 네.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보고. 그럼 요 차 같은 경우는 한 달 됐나요? 아니요, 한 달 안 됐어요. 한 3주? 그럼 기름값은 얼마나 나와요? 저도 부모님 카드로 넣긴 해가지고. 경쟁이지? 누가 어떤 카드 더 많이 쓰나 경쟁해요? 근데 생각보다 연비가 제가 느끼기엔 안 좋더라고요. 10km 정도는 나오는 줄 알았는데 네. 그 정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저는 3일에 한 번씩 넣어요. 3일에 한 번? 네. 얼마씩이요? 8만 원 정도씩? 그렇게 넣고 그 핸드폰 확인은 부모님한테 날라가요? 그쵸. 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용돈은 어느 정도 받으세요? 저 부모님 카드만 사용해요. 저는 아예 수입도 없고. 아, 네네. 네, 정해진 용돈도 없기 때문에. 아, 카드만 사용하고? 네네. 일단 X6는 이쁘긴 하지만 이 수납 공간이 어이구 아이고 산을 쌓아놓으셨네. 거의 진짜 짐이 많이 안 실리죠? 아, 진짜 안 실려요. 야, 이거 진짜 뭔가 패밀리카로서는 완전 적합하지는 않다. 하지만 저렇게 또 우리 23살이고 뭐 태울 일도 없고 짐 실을 것도 많이 없고 하면은 부럽습니다. 요 차라도 너무 부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차로는 너무 이렇게 많은 수납 공간을 바라면 안 되고요. 자, 이 쿠페, 이 M430Y. 아, 요것도 트렁크 공간이 엄청 넓진 않네요. 요즘 이제 골프 연습도 하시나 봐요? 아니요, 저거. 네. 팔려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아, 진짜요? 왜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아, 제가 쓰던 것도 아니고. 네. 당근으로 팔려고요. 아, 당근으로 팔려고요? 용돈벌이 해야죠. 아, 용돈벌이? 네. 야, 무서워, 세상. 엉카 아까 써도 용돈벌이를 위해서 또 수입을 챙겨야 되고. 스포츠카, 패션카, 이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유용한 차고. 저처럼 이제 뭔가 패밀리카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좀 살짝 좀 꺼려지는 뭐 그런 차기는 한데, 저 두 분 같은 경우야 뭐 진짜 산 지 얼마 안 된 차라서 요 가죽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다 새핑이고요. 역시 근데 이 쿠페라서 차가 굉장히 낮아요. 등치가 좀 있으면은 이게 좀 힘들 것 같고요. 머리가 위태위태해요, 현재. 거의 지금 쫓기는 기분이에요. 아, 이제 좀 내리면 좀 괜찮아지고요. BMW 같은 경우가 항상 옷은 멋있게 갈아입는데 실내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운동은 안 하고 계속 좋은 옷만 사는 느낌? 실내는 사실 어떤 이제 설명을 할 게 딱히 없고 제가 최대 단점으로 뽑는 게 이런 거거든요. 수납 공간이 너무 없어요. 커피 하나 꽂으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물건 빼기도 좀 힘들고 요 팔걸이도 열면은 여기 이제 물티슈 하나 들어가고 요 정도가 끝이에요. 근데 요런 게 조금 좀 단점이 이어서 항상 요 사타구니 라인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 뒷좌석은 앉아본 적 있어요? 전 안 앉아봤어요.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안 앉을 거죠? 안 앉을 거예요. 저는 앉아보긴 했는데 네. 레그룸은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네, 네. 헤드룸이 진짜 거의 여유도 없고 일단 닿아요. 아, 공손해져요? 네. 아,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2열에 앉아보는 거는 많이 하긴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생략하죠. 저 이거 찍을 때마다 진짜 보관이가 나갈 것 같아요. 온몸에 막 쥐가 나면서. 이 외장 세상 진짜 이쁜 것 같지 않아요? 야, 레드 시트? 네네. 이야, 이거 또 색깔 진짜 잘 골랐다. 그쵸. 네, 레드 시트가 정말 이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이게 이 레드 시트가 M440Y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실내만 보면은 저 크리스탈 기어봉 빼면은 사실에서 찍던 거 그대로 찍고 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항상 X6도 옛날에 제가 구매 목록에 있던 차였어요. 너무 이뻐서. 포기를 했던 이유가 요 뒷좌석이거든요. 길이 한번 보세요. 아까 저 4시리즈 한 절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문길이?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탈 때 이렇게 살짝 요런 느낌. 여기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패밀리카로 이용하실 분들한테는 엄청 추천하지는 않는 차인데 근데 너무 이쁘네요. 이쁘기는. 이쁜 거 하나는 인정을 해요. 요 뒤에는 강아지만 이렇게 태우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 강아지 두 마리 키워가지고 네. 이제 뒷자리는 뭐 사람이 앉을 일도 없고 네. 강아지들만 이제 태우는 자리로 쓰고 있어요. 뭐 강아지들은 호강했네. 이제 운전을 한번 해보러 갈까요? 아, 아니죠. 잠시만요. 네. 저희 배기 소리 한번 듣고 가셔야 되죠. 아, 배기 또 들어야 돼요? 네, 배기 들어야죠. 이게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 점점 시끄러운 게 싫어지고 네, 조용한 게 좋아져. 오케이, 일단 들어봐야죠. 네네. 네. 죠. 사실 팝콘 소리도 나고 네. 저는 차를 잘 모르긴 하지만 컴포트로만 네. 두고 다녀도 소리가 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게 배기 소리 한참 좋을 때죠. 20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자랑하고 싶었구나. 네. 이거 얼마 주고 튜닝하신 거예요? 이거 170만 원 주고 그 네. BMW 신차 사면은 나오는 스타일업 쿠폰 사용해서. 아, 나 튜닝할 때 이렇게 엄마 아빠 튜닝에 대한 들어봐 너무 좋지 않아 그러면 아이고 우리 딸 이상하다. 배기 튜닝을 하였구나. 저희 부모님이 차 고장 난 줄 아셨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차 나가는 것보다 소리만 들어도 그냥 내가 M4에 타고 있나? 이런 기분이 들고요. 모드가 어댑티브 모드까지 있어가지고요. 바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기가 더 커지네요. 네. 여자친구는 이렇게 하면서 달려본 적 있어요? 나도 궁금해. 아니요, 저는 스포츠 모드를 잘 몰라요. 아, 그냥 네, 에코 모드나 컴포트 모드만 사용합니다. 이거 그냥 남자친구가 타려고 이렇게 요 차 사라고 했구나. 그렇죠. 네, 두 분 다 부모님이 어때요? 사업 같은 거 하세요? 둘 다 이제 사업하시고. 네. 두 분 다 이렇게 장남 장녀 각각? 저는 여동생 하나 있어요. 아, 여동생 있고? 네네. 저는 외동이에요. 외동이고요? 네. 두 분 다 경쟁자가 없네. 금수저 중에서도 상위에 계시네. 아, 경쟁자가 없는. 근데 저는 안도감보다는 일단은 어쨌든 차는 좋은 차 타고 네. 이제 뭐 이런 지원 같은 건 다 받긴 하지만 네네. 근데 어쨌든 언제까지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익숙해지지 말고 그냥 지금 일단은 즐기고 나중에 이제 갚고 일을 하자 돈을 벌자. 저는 이제 저 차도 졸업하면은 반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야. 그 페달 시프트가 제가 원하는 대로 막 먹히진 않아요. 근데 업은 되게 잘 되는데요. 다운은 제가 아무리 다운을 쳐도 지 기분에 맞춰져서 다운 한 세 번 쳤니 이제 나도 한번 도와줄게 좀 이런 느낌이에요. 원래 다운을 치면 무조건 강제로 쳐줘야 되는데 엔진 브레이크가 쉽게 안 먹히네요. 이게 달리는 느낌은 굳이 정말 M4까지 안 가도 되겠다. 우리 그 여성분 있잖아요, 여자친구분은 이 차만 해도 꺄악 하면서 달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다음에 또 타고 싶은 차는 뭐예요? 포르쉐로 가보고 싶어요. 아, 포르쉐? 네. 몇 살 때요? 저는 25? 25세 포르쉐? 네. 좋다. 20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남자친구분은 다음에 타고 싶은 차? 저는 일단 졸업하고는 국산차를 타고요. 회사 좀 다닌 다음에 드림카는 뭐 우로스? 부모님이 이것저것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네, 집도 해주셨나요? 집도 이제 준비해주시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와. 부모님한테 굉장히 감사함을 좀 느끼고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각각 영상 편지 한 번씩 남겨볼까요? 엄마, 아빠. 6대 50m. 일단 지금까지 지원해줘서 고맙고 속도에 내가 언젠가는 꼭 갚을 날이 있길 나도 바랄게. 감독에게 사랑해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래? 네. 아, 사랑했어. 아, 사랑했어. 사랑했어도 뭐야. 아직은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만 550m, 내가 나중에 50km 갚도록 노력해볼게. 사랑해. 아, 그럼 이 차를 탈 때 단점이 좀 뭐가 있어요? 아까도 언급하셨듯이 이게 문이 너무 긴데 네. 차체가 낮아요. 네. 그래서 타고 내릴 때도 문이 제 뒤에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힘들고 네. 네, 그리고 일단 예쁜 게 장점이라서 단점이 뭐가 있어도 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긁은 휠? 단점? 긁은 휠, 네, 그렇죠. 근데 차는 어쨌든 소모품이니까 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대 단점을 혼자 겪고 계시잖아요. 네, 단점은 뒷자리. 그렇죠, 뒷좌석. 지금 최대 단점은 혼자 거기서 거의 사우나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이 색깔도 지금 황토 사우나 같잖아요. 그럼 두 분은 지금 이렇게 저축이랑 이런 거 좀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축 열심히 하고 있고 네. 통장도 열심히 넣고 있고 이번에 청년 적금 그런 네. 것도 하고 있어요. 그 저축도 이렇게 부모님이 넣어주시는 거고요? 부모님이 넣어주실 때도 있고 제가 당근으로 쏠쏠하게 네. 팔아가지고 넣을 때도 있고 그래요. 남자친구는요? 저축은 제가 안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삶입니다. 알아서 되고 있나 봐요. 아, 알아서 이렇게 저축이 되고 있는? 네. 어느샌가 결과만 보면 되는? 아, 이 정도가 쌓아졌구나. 아, 맞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카푸어는 아니고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 23살 부러운 청년들을 모셔놓고 네,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야, 너무 부럽습니다. 23살에 BMW를 타다니. 저도 진짜 BMW 탔거든요, 23살에. 아, 진짜요? 네. 버스 메트로 워킹. 버스 메트로 워킹을 탔었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좀 느낀 거는 이 영상을 보고 많이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게 늦었으니 내가 그러면은 내 자식에게 그런 부모가 되자. 이런 걸 좀 느꼈어요. 내 자식에게 금수저란 소리 듣게 하자. 맞지 않나요? 네. 근데 좀 부러운 건 많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M440i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그쵸? 차가 재밌네. 여러분, 앞으로도 또 가끔씩 이렇게 또 배가 아픈 콘텐츠 이런 걸 또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제폴이었습니다.